오늘 고생하셔가지고 달달한 그 디저트로 일단 제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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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껏 드셔야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작가 일을 했잖아. 작가 임무 삼촌들이 더 힘들 것 같아. 그렇긴 하지. 계속 따라가는 스텝 삼촌들이 스텝분들이 삼촌 이모들이 아빠는 주인공이잖아. 그치. 주인공이네. 오, 이제 인정했네.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 작가 이러면서 저기로 갑시다 이러면 뒤로 따라가야 돼. 아니 저쪽으로 내려가야 돼. 현장을 보더니 지훈이가 느꼈어. 눈을 못 뜨겠어 바람 때문에. 그리고 아빠 아 춥네 이러면 핫팩 줘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겠다. 아, 저 자체를 봤구나. 저 자체를. 어머 어떡해. 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다 받아주는 왕실 개야. 어? 예? 왜 개예요? 왕실 개. 아빠가 왕실 개라고? 그런 느낌이야. 진짜 특이해. 어, 프린스콕이라고 영화 있고. 알지, 너 좋아하는 거. 거기에서 막 강아지 산책 갔다 오면 발 닦고. 양털 먹고. 아니, 누나는. 아빠 개 같다고? 아니, 왕실 개. 아, 왕실 강아 외식고기 개, 개 같다고? 영국, 영국. 아빠 영국 드라마. 진출하셨나요? 그래, 영국 드라마 진출했죠. 거기 여왕님이 키우는 아, 그게. 그런 느낌이긴 해. 비슷했어. 오, 야, 이제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오, 야. 오, 야. 너무 많은데? 대박이다.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신기하다. 대박이에요. 짜장수라고? 아, 차이나타운. 뭐야? 어, 나 진짜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저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 면이야, 진짜? 아니, 면 모양. 아, 저걸. 초코겠지? 저걸 다 넣어서 이제 하는 건가? 대박. 저게 얼음인가? 아빠, 이거 설마 이거 생크림이야? 잠깐만 있어. 아빠, 이거 사진 하나. 야, 이거. 어, 되게 궁금하네. 예뻐. 뭘 상상해도 예뻐. 그 이상의 맛입니다. 그래요? 와, 진짜?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이런 거. 아. 색다르다, 되게. 먹자! 자, 이거 짜는 건가 보다. 하나씩 하나씩 짜자. 네, 이거 하면 뭐. 이건 초코, 이건 딸기, 이건 연유. 간다? 아니, 그렇게 쏘지 말고. 이렇게. 안에다가. 안에다가? 위에다가? 아빠는 위에다가 할게. 저게 대박이더라고요. 저 위에는 아마 저 젤리 같은 걸로 이제 그 완두콩을 재현을 하고 신기하다. 밑에 그 춘장 같은 게 이게 초코랑 과자랑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눅눅해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더라고, 진짜. 무슨 맛일까? 초코. 초코, 초코? 뭔데, 뭔데? 아이스크림인가? 이야, 지금 카카오 좋다. 야, 여기 또 와야겠다. 오레오를 초코에 범벅을 했는데 대박인 게 안 눅눅해. 주변에 아예 아이스크림을 감고 있어서 식감이 되게 전득전득? 팥빙 조종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맛 표현도 잘하네. 어쩜 좋아. 아유. 야, 진짜 맛있다. 에이, 차가워. 아, 왜? 초코겠다. 왜 그래? 잘못 씹었어? 뭐 셔? 왜 저랬지? 셔? 이슬이야. 인생 12년 차에 이가시를 못하냐. 와구와구 먹어서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러지? 내가 이가 좀 만들어요. 잘 받아주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고.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더라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좋은 거 같아.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아빠는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은서가 그 얘기를 했잖아. 뭐? 반경 50km 안에서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거 같아. 그래, 안에서 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명언이야. 명언. 너무 예뻤어. 19절 같아. 맞아. 행복하기. 이건 이미 실현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50km 반경에는 우리 집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와! 저거면 다 됐다, 진짜. 저거는 다 이렇지, 뭐. 감동적이고 놀래서 못 물어봤는데. 아,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약간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집은 또 자기네 집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50kg까지는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지 나는. 뭐 인천 영종도 뭐 요 그쪽 라인에서는 이제 서울 쪽에는 또 또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 50kg면 저희 집보다도 행복하시니까. 진짜 경인한 씨 하나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 일단 저희 집은 이기셨네요. 와 지은이 진짜 너 사람들이 아빠한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 아니 한 번뿐인 인생 좀 잘 살아봐. 아, 그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너가 아빠가 좀 답답해 보여? 저 궁금했어. 왜 그런 말을 해? 멋있는 아빠인데. 숟가락 났어. 숟가락 수저 넣고 얘기해. 뭐라고 할까?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어. 내가 아빠가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건 알지. 아빠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쉬는 걸 본 적이 없어. 많이 안 쉬어. 맨날 아 약속했는데 아 나가기 싫다 이러는데 내가 그래도 아빠 그럼 오늘은 깨병 부리고 나가지 마. 아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나가야지 이러는. 그래가지고 좀 아빠가 많이 못 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아빠는 쉬는 걸 잘 안 하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진짜 그거는 아빠는 혼자 있었으면 아 그냥 뭐 안 가지 뭐 아이고 뭐 좀 쉬지 뭐 이랬을 텐데 너희들이 그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진짜 원동력이야. 그렇지. 응. 그렇지. 왜? 엄마야? 휴지. 어, 죄송해요. 갑자기 터져. 아이고, 어떡해. 아니, 오빠가 되게 진지하게 그냥 애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애들도 막 너무 예쁘고 나도 아빠가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아빠 돌아가셨어. 죄송해요. 언니도 이제 나중에 애기가 얘기해 주겠지. 얘기해 주죠. 한번 집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애들이 둘이가 애를 잘 봐요. 좋다. 진짜 애를 잘 봐요. 다 잘해. 조카들이나 딴 애기들을 진짜 잘 봐요. 좋다.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저도 뭐 그냥 또? 죄송해요. 아니요. 누나 지금 누나 엄청 참고 있어. 야 누나 지금 줄 잡고 있어 지금. 이제 다 큰 사람 빨리 줘라. 차! 내가 지금 감정. 아 몰입 안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내가 진짜 차가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 촬영할 때는 은서가 그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처음 한 거구나. 너무 깜짝 놀라고 이게 막 감동적인데 저도 이게 막 이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못 물어본 거야. 맞아. 못 물어봤어. 그리고 지은이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또 애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는데 또 지은이가 저 얘기를 또 하니까 그만 얘기해. 저 울음 멈춰야 돼. 그래서 또 웃긴 얘기 좀 해. 아 저희 근데 저 짜장 빙수 진짜 맛있어. 내가 좋다. 한번 진짜 저기 우리 저 복댕이랑 해서 한번 사드릴게요. 감사해요. 기가 막혀. 아니, 너무 먹고 싶게 생겼더라. 이거 아빠 진짜 너희들 보면서 많이 본받아. 그리고 야 머리 진짜 좋아. 아빠가 영어 단어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빠는 진짜 좋아.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데 영어 단어에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외웠다고. 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근데 아빠가 은서야 그럼 이거는 너는 어떻게 외울 거야? 그랬더니 렉처잖아. 그러면 컬처, 문화를 레카로 이동하는 거. 어머. 문화를 레카로 알려주는 거니까는 강연으로 외워 이러는데. 이야. 우와. 같은 영어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선생님이 답답하면 아버님 그거는 은서한테 물어보십시오. 아, 이게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 이게 와 이 정도까지인가. 안 외워지던 게
각인이 빡 되면서 우와 소름 돋았어. 내가 지금 랩치고 외우잖아. 나 지금 방송에서 소름 돋았어. 외우지, 감사해요. 맨날 얘기하는 게 은서의 이 좀 타고난 머리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면 차라리 아빠를 좀 주라. 아빠는 지금 공부가 간절하니까 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은이는 진짜 부지런하게 새벽 6시 반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딱 씻고 와. 아빠는 이제 언니에 좀 가까우니까 와 막 일찍 일어나기 진짜 좀 힘들거든. 근데 너의 부지런함을 항상 본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원래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거든? 근데 일어났는데 오.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방에. 그 아빠 3시간 동안 잔. 거기에서 막 애한테 막 애수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길을 대봤는데 영어 수업하고 있더라고. 길을 댔어? 문도 안 열고? 나 덕분에 본받으니까 괜찮겠네 이랬거든? 아빠는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둘이 완전 다르잖아. 맞아. 너무 달라. 진짜 여기 하늘부터 여기까지 너무 완전 다르잖아. 정말 달라. 아, 저희는 왜 저래? 아, 지은이는 왜 저래? 뭐야? 아빠는 왜 저래? 이런 것보다는 아, 맞아. 나랑 언니랑 이런 건 다르지. 아, 맞아. 지은이가 이런 거는 맞아. 좀 너무 되게 부지런했어. 나랑은 좀 달랐어. 어, 나도 좀 따라가 줄까? 이런 마음을 조금 이 씨앗만 심어놓고 조금씩만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지금 씨앗이 아이고 여유가 깜짝 놀랐어. 진짜 대답 잘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러면, 왜 씨앗을 심어보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이 아빠 아, 그러면 씨앗에서 싹을 조금 이렇게 피우는 어떤 싹도 안 피웠다고. 어떻게 지은이 씨알도 안 맥히다. 대답 잘해야 돼 다시. 그러면 꽃을 피워보자. 꽃은 없지? 꽃은 없어. 야, 잘했다. 와. 잘 넘어갔다, 진짜 와. 잘 넘어갔다. 웬일이야. 줄기가 잘하고 있어. 줄기가 잘하고 있어. 줄기 단계네? 어머, 줄기 단계라고? 파이팅, 응원합니다. 물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드십시오, 물. 영양분을 드십시오. 오빠 친해. 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저렇게. 그러면은 은서는 지금 용돈을 지금 올려달라고 네.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 문제인데. 나 좀 비킬까요? 난 되게 진지해. 아 근데 이거는 계속 회의 끝에 한 거잖아. 아 회의 끝에 한 거긴 한데 아 이거 대부분 용돈이 지금 어디다 쓰여지고 있어? 마라탕 화장품. 그래 맞아 마라탕. 마라탕이랑 화장품이잖아. 올리브 다 가지고 가. 이게 지금 팁 2만 원에서 2만 원을 깍 내 2만 원씩 저금하니까 한 달에 2만 원 저금하고 나머지 애들이랑 놀면서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 모으고 있어? 오 마이 갓. 얼마 모았는데 지금? 4만 원. 두 달이 넘었어. 두 달이 넘었어. 한 두 개월 됐는데 지금 20만. 왜 웃어? 한 20만 원 정도 모였어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저 근데 그거 있어. 방학보다 계약했을 때 용돈을 훨씬 많이 쓰게 돼. 뭐 애들이랑 편의점을 간다든지 맞아 애들이랑 논다든지 이런 약속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물어보세요.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고요? 네. 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대중교통 비용도 내가 내는 거야? 진짜로? 언니는 버스도 타고 그리고 언니는 또 학원과 학원 사이에 터미...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밥도 원래 그렇게 하고 그 봐봐 편의점에서 뭘 안 사 먹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아, 그럼 아빠 보고 얘기해봐, 그러면. 내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 어, 좀 부족한데 대중교통 이해가 가. 대화가 많이 늘었는데. 밖에서 편의점도 언니 약간 배고플 때 가는 거잖아. 만약에 살짝 배고픔 있지, 약간 허기지. 그때는 조금만 참아보고 물을 마셔. 그리고 자연인이야? 배고픈데 물을 먹어? 그나마 그시 편의점 오, 웬일이야. 그러니까는 새학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편의점도 가고 물가도 조금 오르기도 했으니까 올려주나요? 바나나 우유가 1,800원이야. 깜짝 진짜 그래요? 하나에? 진짜로? 하나에? 바나나 우유 1,800원이나 냈다고? 와 저도 놀랐어요. 아이고야. 바나나 우유가 1,800원이야. 사도 먹지. 먹고 싶잖아. 물 맛이라니까? 나 근데 2024년도에 배고프면 물 마시라는 거
뭔가 되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아이한테 배워요 지금. 보릿고개 때 막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그랬어. 그때도 배 채우려고 먹진 않았어. 물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난 용돈을 아예 안 받는데. 너도 용돈 받았었을래 지나? 아니. 왜? 애들이 나보고 넌 왜 용돈 안 받아? 너 어떻게 돈을 그렇게 안 쓰니? 그래야지 내가 이랬어. 나는 솔직히 밖에서 많이 안 사 먹고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해준 밥 많이 먹거든. 와. 군것질 별로 안 좋아하고. 야. 나는 돈을 안 써도 행복해. 어머. 아이고야. 세상에. 나는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어,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친구들이랑 안 놀아. 놀아본 적이 없어 이번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언니는. 아니 나 아니. 직진녀잖아. 무조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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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친구 할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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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완전 비싸. 안녕, 나 친구 할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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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만약에 진짜 신기해. 만약에 논다면 엄마랑 가. 엄마랑. 아니 근데 너희는 엄마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하지. 쓰는 언어도 완전 다르더만. 너 얼마 전에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걸린지도 모르고 야야 잠깐만 욕하지 말아봐 욕하지 말아. 내가 받은 줄 모르고 바보 멍청이 이런 욕했겠죠.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이거 참 웃겨가지고 야 잠깐만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근데 아니 나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 그냥 친구 생기면 뭐 그렇게 바뀌는 점도 없는데 굳이 필요한가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빠가 친구가 많잖아.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아빠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아 진짜? 그랬구나.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한테 다 소개드렸잖아. 저 진짜 많이 도와주신 분, 이거 저 힘들 때 항상 돈 모아서 보내주시고. 아이고, 저걸 다 알고 있고.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그래. 저 딸기 너 아플 때 딸기 주신 삼촌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부러워. 뿌리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 부러워. 와, 저런 표현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친구들이 그렇게 와줬잖아. 그때 좀. 아,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머, 어머. 만약에,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뭐 장례식장 열었어. 근데 우리 넷밖에 없어.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고 뭐 묻어줄 때도 아무도 없고 우리 넷이서만 하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아빠가 걸어온 길이 돋보이는 자리였어. 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추모하고 그랬는데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고.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군요. 와. 와, 세상에. 어이구. 슈즈. 어이구, 야, 참. 야, 참. 애들 웬일이에요? 난 안 보잖아, 지금. 어머, 쟤 5학년이잖아. 저런. 어머, 세상에. 아우 저 난 좀 봐봐. 아이고 지금 어우 난 아까 해서 다행이다 지금. 아이고야 참 이거 아이고야 우리 팀이라도 울지 말아야 돼. 나 괜찮아졌어. 나 훈련했잖아요. 아니 3일을 내 같이 있었거든요. 맨날 보고 느낀 거 자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와 그걸 애들이 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을 처음 들어보고. 진짜 나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참 잘 키우셨구나 이런 말을. 아빠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진짜.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구나. 야 최고의 천사다 진짜.
할아버지 친구가 많아서 할아버지는 그 저기 먼 곳 가실 때도 안 외로우셨겠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와, 나 진짜 잘 아는데. 아니야,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그렇게 다 커서 이렇게 아빠를 다 보고 있구나. 다 컸다, 다 컸어. 아이들한테도 늘 했던 얘기가 사람이 재산이고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저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진짜 좋은 데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내가 했던 생각이에요. 그 시간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까 훅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냥님은 또 오는 거 아니야? 사냥님은 참았어. 화면 안 보고 있어. 화면 안 보고 있어 지금. 화면 안 보고 있어. 니 아빠를 안 보고 있어. 니 나 이거만 보고 있어. 귀여워. 근데 지니가 이제 부회장 돼가지고 원래는 친구들 잘 안 맞춰줬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상황이 돼서 아빠는 진짜 너무 축하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에휴, 버킷리스트. 새로운 친구 와. 주는 사귀기. 아이고, 기특해. 부회장이 된 것보다 친구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빠. 아주 조금 웃는 게. 그래? 오, 아빠 우니까? 우리 인생 잘 한번 살아볼게. 아빠도 잘 아니야. 바로 뿌리쳐. 부서진다, 이거. 맛있다. 뭐 적어서 그냥 근데 오늘 약간 그런 거 느꼈어. 어떤 거? 촬영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지금 촬영 이제 해지는데 지금까지 촬영하잖아. 근데 아까 올 때 20분 잤나 30분 잤나?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야 집에 있을 때보다. 아빠 거의 지금 20년 차잖아 배우 생활이. 그치.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잠을 줄이면서 일하는 게. 난 사무직이나 하려고. 사무직도 힘들어. 집에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재택근무. 미치겠다. 근데 아빠가 그냥 너희들이 던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런 딱 한마디가 아 진짜로 한번 해봐야겠네. 용기가 막 났어.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다시 이제 찍어서 아빠 진짜 바꿀 거야. 영원히 추억되겠다. 그래. 완전 그래. 영원히 완전. 추억 고마운 이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아빠의 결론이야. 하지만 안 돼. 절대 안 받아줄 거야. 그건 그거고. 안 된 건 안 되는 거야.